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빅5 세계 최고 병원에 한국이 세 번째로 많은 겁니다. 세 번째로. 3위를 한 겁니다. 금, 은, 동 이렇게. 세계 최고 병원 50위 안에 한국이 세 번째로 많이 들은 겁니다. 전 세계 이런 의료기관 가운데서 종합평가 1등부터 시작해서 50등 안에 국가별로 여러분들 한국 의료기관이 세 번째로 이런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위가 메이오 클리닉, 2위가 클리블랜드 클리닉, 3위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4위가 존스 홉킨스, 예, 이렇게 미국이 45곳 톱 250위 안에, 독일이 25곳, 한국과 일본이 18곳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하고 일본이 18곳으로 동일한 겁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근대가 훨씬 더 빨랐지 않습니까? 의학도. 그러니까 훨씬 더 값진 거죠. 엄청난 여러분들 성과입니다. 저도 소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톱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뉴스위크의 전 세계 의료기관 평가를 보고 야, 한국 사람들이 진짜 똘똘하구나. 똑똑하구나. 독일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이 나라들은 산업화 역사가 우리보다 뭐 100년 정도 앞섰으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이름 18개가 250개 이름들 톱 250개 의료기관에 포함된 겁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원이 세계 병원으로 선정된 나라는 독일로 25곳이고 한국과 일본이 18곳으로 공동 3위가 된 겁니다. 29위가 아산병원, 40위가 삼성병원, 49위가 여러분들 서울대병원, 67위가 세브란스병원, 91위가 가톨릭병원, 93위가 서울대 분당병원, 119위가 아주병원, 133위가 강남 세브란스병원, 140위가 강북 삼성병원, 142위가 가톨릭 여의도병원, 144위가 고대 안암병원, 190위가 중앙대학병원, 190위가 인하대학병원, 202위가 이화여자대학병원, 229위가 경희대학병원, 233위가 건국대병원, 243위가 대구 가톨릭대병원, 247위가 충남대학교병원, 250위권에 들어간 데가 18군데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가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단은 동료 추천, 환자 경험, 의료 성과 지표, 환자 건강 상태 자가 평가, 시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병원별 점수를 계산하고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전 세계 병원 2300개 가운데서 250위권 안에 들어간 거네요. 여기 230개는 뭐 거의 다 예, 괜찮은 의료기관은 다 들어간 거죠. 병원별 이름 순서를 보면 아산병원이 96.80, 삼성이 94.52, 서울대가 92.99, 세브란스가 92.77 이렇게 이게 그냥 스코어네요. 자 이렇게 참 의료가 많이 이렇게 나아졌는데 이제 오늘 한 분이 뉴스위크 여러분들 평가 자료를 보고 칼럼을 기고한 걸 보니까 안에서 보는 한국 의료는 불안하고 바이탈을 다루는 과를 기피하는 현상을 넘어 아예 전문의 자격 취득을 포기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대학병원에 남아 전문의나 전임의 과정을 밟으려는 의사들이 줄면서 이른바 기피과, 바이탈과뿐만 아니라 인기과도 후임자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대학병원이 남기보다도 개원을 택한다. 중증도가 높은 고위험 환자들을 진료하는 대학병원 자체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순위가 이제 10년 후에는 유지될 수 있겠냐 그런 걱정을 하는 한 분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의대 공부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아무나 못하죠. 사람은 다 본인 장기가 있어가지고 의대 공부는 진짜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그럼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크게 여러분들 혜택을 본 것이 암치료입니다. 암치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